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좀비, 세금, 죽어도 죽지 않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공포소설이나 영화 속 주제 아닌가요? 공포소설의 달인인 스티븐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짜 공포를 만들어낸다라고요. 그가 동물계의 좀비를 얘기하려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생명체들은 실존하는 공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볼게요. 바퀴벌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 성가시계 징그러운 녀석들을 집에서 없애려고 해본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 해도 바퀴벌레를 박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바퀴벌레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이죠. 이 생물들이 3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요.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 때도 바퀴벌레는 기어다녔고 틀림없이 공룡들도 이 녀석들을 없애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대재앙이 공룡과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를 멸종시켰을 때도 바퀴벌레는 용케히 살아남았습니다. 바퀴벌레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주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면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곰팡이가 핀 빵, 썩은 치즈, 심지어 접착제까지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바퀴벌레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이 해충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바퀴벌레에 대해 가장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머리가 없어도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생물에게는 머리를 잃는 것이 치명적인 부상이지만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번성하게 될 거예요. 적어도 얼마 동안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정답은 바퀴벌레의 신체 구조에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뇌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경우처럼 신체 기능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 뇌는 그다지 많은 신경 자극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머리와 몸이 얼마 동안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작은 구멍, 즉 숨구멍을 통해 호흡하는데 이 호흡작용은 뇌가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리더라도 몸은 여전히 간단한 것에 반응을 보이고 숨을 쉬고 심지어 달릴 수 있습니다. 뇌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정보를 얻지만 탈수중에 굴복할 때까지 약 2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잃으면 뱃속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만 생존할 뿐이죠. 약간 불쌍한 생각이 드네요. 아, 눈꽃만큼? 다음에 소개할 끈질긴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초파리도 머리 없이 살 수 있지만 그 정도에는 전혀 동요하지도 않아요. 머리가 없는 초파리는 그 사실도 눈치채지 못한 채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똑바로 날고 기어다니며 심지어 다른 파리들과 짝짓기를 하려고도 합니다. 파리 목숨이라는 옛말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암컷 초파리가 머리가 손상되지 않은 수컷 초파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초파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초파리는 몸 안에 여분의 뇌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뇌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눈이 없어도 초파리는 감각기관들 덕분에 충분히 잘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이를 먹는 것 외에는 머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소름 끼치는 곤충들이 머리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곤충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의 일원 중에서 머리가 없이도 살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꺼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요. 다른 양서류들처럼 두꺼비는 뇌에 의해 지배돼서 뇌가 결정을 내리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설명이 있기 전에 과학계를 오랫동안 당황하게 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 매사추세츠 대학의 학생인 질 플레밍은 숲에서 머리가 거의 없는 두꺼비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두꺼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두꺼비는 자신의 독특한 상황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즐겁게 뛰어다녔고 심지어 약간 남아있는 입으로 소리를 내기도 했죠. 플레밍은 트위터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의 영상을 공유했고 그것은 인터넷에 퍼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아직 살아있었는지 궁금하시죠? 플레밍은 꽤 그럴듯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두꺼비의 머리를 잘라낸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단순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뇌줄기를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반응까지는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 뇌줄기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본능과 반사작용에 의지해서 살 수 있는데 이는 뇌의 다른 부분들이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혈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생존하는 데 머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가 없는 동물은 먹이를 먹을 수 없고 포식자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지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어떤 친절한 사람이 그런 동물을 집으로 데려가서 튜브로 먹이를 준다면 몇 년 동안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1945년에 어떤 닭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징그러운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 닭은 저녁거리가 될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싹둑 잘렸죠. 닭 역시 몸이 뇌 자체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덕에 머리 없는 닭 기적의 마이크라는 명성을 얻은 이 닭은 머리 없이 1년 반을 더 살았습니다. 뇌줄기와 관상동맥이 다치지 않아 닭이 간신히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그 농부가 마음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액체를 먹이로 주며 생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머리를 잃고 사는 두꺼비와 닭의 경우는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 동물들은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반쯤 잘려도 공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바로 뱀입니다. 뱀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뱀은 먼저 공격하는 것보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람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영역을 침범당하면 스스로를 방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의 마당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긴다는 점이죠. 뒷마당에서 독을 가진 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천천히 뒤로 물러서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삽을 들고 독사를 공격해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맨손으로 머리를 집어드는 실수를 저지르면 뱀이 물기 때문이죠. 놀랐죠? 사실 뱀은 머리가 몸에서 잘린 후 1시간까지 무는 반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뱀은 독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물려도 생존할 확률이 있지만 머리가 잘린 뱀은 독주머니에 남아있는 모든 독을 아낌없이 내뿜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많은 양의 독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뱀의 머리를 만지지 마세요. 머리가 몸에 붙어있든 아니든요. 완전히 바보가 아니라면요. 지금까지 머리가 없이 계속 살아있는 생물체 이야기만 했는데 동물 세계에 진정한 좀비라고 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접시 위에서 춤을 출지도 몰라요. 지켜볼 만큼 비위가 강하다면요. 오도리 돈이라는 춤추는 오징어라고 불리는 일본 음식은 간장을 부어 먹습니다. 오징어는 살아있다는 흔적 없이 접시에 담겨 제공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징어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장을 몸 위에 부으면 눈앞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오징어 신경의 특별한 구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징어의 신경이 간장에 있는 나트륨과 반응하여 근육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징어를 먹기 전에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직접 보게 된다면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하는 능력은 놀랍습니다. 조금 소름 끼치긴 하지만요. 하지만 실제로 불멸의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고 불리는 불멸의 해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파리는 작은 유충으로 삶을 시작해서 바다 바닥에 붙어있는 폴립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 서식지가 자라면 점차 완전히 성장한 해파리가 됩니다. 이 점은 불멸의 해파리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폴립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다 자란 해파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 과정은 무한정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아요.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 좋은 시절. 이 해파리가 부럽네요. 하지만 다시 중학생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밝은 면 친구들,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